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죠? 네? 예,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일까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예요? 아빠! 아빠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아시겠어요?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고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 여러분들 퀴즈를 낼게요. 자, 퀴즈를 내면 상품이 있죠? 상품이, 자, 아주 쉬운 퀴즈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또?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또 함께 어쩐다고 함께 와 다행이다 함께 댄스 함께 하신다 우와 너무 세상을 맞춰버렸네요 자 나오세요 앞에 다행이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어느 날, 캄캄한 밤이었는데 하늘에 엄청나게 크고 밝은 별이 떴어요. 그래서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저 다른 별은 특이한 별이다. 왕이 태어날 거야. 왕.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하루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계속 그 별을 따라갔는데 그 별이 갑자기 어디에선가 멈췄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늘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은 어디로 갔냐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헤롯이 살고 있는 헤롯의 왕궁으로 갔어요. 헤롯은 그 박사들을 불렀고 그 박사들은 헤롯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저 별을 보니까 여기에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헤롯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왜? 인상이 더럽잖아요. 벌써.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잘 들어라, 여보라!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예수님은 그때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들레헴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동방의 그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날 때는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에 태어난다라는 그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헤롯은 엄청나게 화가 나서 죽여라.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이들 죽여라. 이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밤에 급히 나귀를 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저 밑에 있는 남쪽 이집트까지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자, 이렇게 도망가는데 헤롯의 군인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막 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어? 헤롯의 군인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막 쫓아와서 큰 집에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퀴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초청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그러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퀴즈. 너무 어려운가? 말 너무 많이 갖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 혹시 예수님이 없다면 이 시간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